오늘은 유안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차장님,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 있을까요? 예,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1%의 그런 낙폭을 좀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좀 그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. 전일자의 가장 좀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우주항공 섹터와 이제 로봇 섹터가 이제 가장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둘 다 이제 정부의 정책과 플러스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성장 주에 대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, 미국의 이제 나스닥도 좀 급등을 했던 만큼 전일의 그 강세의 업종들이 연이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주항공 섹터의 한 종목, 로봇 섹터의 한 종목으로 좀 결정을 해봤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예, 그 첫 번째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글로벌 우주항공 제조기업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에 이제 설립된 우주항공 기업이고요. 주로 이제 항공기 개조 및 정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 우주 발사체라든가 드론 사업, UAM 사업까지도 사업에 대한 영역을 보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잉이라든가 에어패스,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에 대한 그런 주요 우주항공 기업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.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인해서 뭐 여객기라든가 화물기 개조에 대한 사업이 엔데믹 이후에 빠르게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도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조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6월 중순에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뭐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까지 신설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만큼 빠르게 우주산업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는 이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선정까지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켄코아 에어스페이스는 이제 대우건설과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그랜드 챌린지 1단계의 그런 실증 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이제 제출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UAM 사업에서의 가장 그 중소 글로벌 우주항공 제조기업사의 모습들로 좀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로봇 사업 분야에서의 RS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업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라든가 삼성, 뭐 LG 글로벌 기업들까지 빠르게 이제 로봇 산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수혜는 얼마나 빠른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그 제품들을 좀 생산을 낼 수 있는지가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로봇 모션 제어기가 매출에 이제 약 한 70%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엔코더라든가 드라이버 모션 제어기를 이제 국산을 함으로써 로봇 모션 제어 부분에서의 국내 최고 수준의 좀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그런 매출 확대는 좀 기정사실화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, 그동안은 일본산 제품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장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그 산업 정책에 힘입어 로봇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수혜를 RS 오토메이션이 그대로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에도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 오늘장까지도 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